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고의 스타 커플 장동건, 고소영. 부러워서.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부러웠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혼남선녀? 최고의 커플인 것 같아요. 중간에 재밌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소라 씨한테 왔네요. 네. 새벽 3시 37분. 네. 나 정성 만나야겠어. 장동건, 고소영이 너무 부러워. 심지어 연예계 반응도 장난이 아니었으니. 그렇다. 스타들도 부러워하는 인증된 세기의 커플. 오늘은 5월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된 장동건, 고소영 커플. 장동건, 고소영, 그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3년간 비밀 연애 깜짝 공개. 장동건, 고소영 씨가. 네, 어떠셨나요? 궁금터에서만 볼 수 있다. 장거 커플 사랑의 거리. 결혼해 줄래? 모르지요. 내가 한 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소영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미리 보는 웨딩까지 모든 궁금증 속 시원히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장고 커플 궁금증 하나, 첫 만남, 그리고 스캔들.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영화 연풍연가에서 연인으로 등장하며 처음 만났던 장동건, 고소영. 그 인연이 10년 후 현실로 이루어졌으니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동숙이라고 그래, 여쭤보고. 그냥 어느 날 어떤 아무 의미 없이 동숙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너무 동건 씨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기는 이상하게 부르면서. 네. 자기는 초옥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 데뷔 초창기 때 고소영 씨 별명이 그 동료들 사이에서 고소팔이라고 그랬어요. 72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두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척척 잘 맞아 첫 만남부터 핑크빛 스캔들을 몰고 다녔다는 사실. 특히 99년 행사차 미국을 동반 방문했던 두 사람. 이들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목격자에 따르면 장동건이 고소영의 핸드백을 매는 건 기본이요, 쇼핑 가방도 들어주며 연인 포스를 풍겼다는 후문이다. 그때 행사 갔을 때도 같이 두 분이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두 분이 친하구나라고 생각했죠, 저희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또 그때 당시에도 워낙 톱세타였고 상상도 못했고, 오히려 또 두 분이 너무 같이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도 친해 보이고 하니까, 또 영화도 두 분이 같이 찍은 적도 있고 하니까 다들 그냥 아 그만큼 친하구나, 또 두 분이 동갑이시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했죠 다들. 목격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에서도 이어진 둘만의 데이트 현장. 호텔 커피숍에서 이들을 봤다는 증언도 이어졌고, 2001년 목포에서 장동건이 지인 부친상에 고소영과 함께 조문하며 다시 한번 열애설의 힘이 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스캔들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공식 답안대로 양측 모두 친한 친구 사이를 강조하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제가 되게 겁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아직 되게 긴장돼 있는 상태고요. 장구 커플 궁금증 둘, 그들의 이상형 싱크로율.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9년 열애설 이후 쭉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녀 스타였던 장동건, 고소영. 싱글 스타라면 피해갈 수 없는 단골 질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상형. 그동안 장동건, 고소영이 밝혔던 이상형은 서로에게 얼마나 일치할까? 엥? 고소영의 이상형은 장동건이 아니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친구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 친구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면 혹시 동갑내기 친구 고소영을 말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번엔 장동건이 말하는 이상형, 그 외모는 어떨까?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짧은 거, 중간인 거, 긴 거. 긴 거. 긴 거요. 피부는 뽀얗다 또는 까무잡잡하다. 약간 까만 쪽. 까만 쪽. 네. 눈은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없어야 돼요? 한쪽만 있는 게 좋아요. 약간 속쌍꺼풀? 네? 코는 오똑하다, 작다, 크다. 코요. 좀 작은 듯 하면서 그냥 예쁜 아담하게 코. 예쁘죠. 예, 아담하게. 얼굴형은? V라인? V라인. 누군지 아시겠죠? 고소영과 싱크로율 100%. 장동건이 말한 진짜 이상형의 외모는 바로 연인 고소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냥 기분 좋고요. 장구 커플 궁금증 셋. 3년간의 비밀 연애 비법.
지난 11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초특급 핫 이슈. 바로 장동건 구소영 열애 중. 아무도 몰랐던 열애 소식에 팬들은 물론 매체들도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는데, 구소영은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팬카페를 통해 기쁜 마음을 밝혔고, 또한 열애설 직후 공항에서 만난 장동건도 행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다음에 제가 좋은 자리를 갈게요.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못 지나갔어요. 네, 어떻게 소영 씨하고는 연락하셨어요, 해외에서? 네, 연락했죠. 요즘에 행복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팬미팅에서 장동건은 고소영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축하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다. 마지막에 결혼 파티요. 직접 어제 해주시니까 외국분들 많이 오시고 약간 이렇게 아쉬운 반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5월 2일 날 고소영 씨와 결혼하게 됐다고. 아, 장동건 형님이 그런 발표를 마친 이후에 참 스스로도 참 고마웠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큰 절을, 팬들에게 큰 절을, 무릎 꿇고 이렇게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오랜 친구에서 3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장동건 고소영 커플. 최고의 톱스타인 만큼 비밀 연애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을 감쪽같이 속여온 3년간의 앙큼한 비밀 연애. 여기엔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라.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이들의 비밀 연애. 비결은 바로 시침이. 인터뷰에선 언제나 뼛속까지 외로운 솔로임을 자처했던 장동건. 그 외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 물론 결혼을 해야죠. 그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맞선 비슷한 것도 사실은 네. 왜?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밀 연애 비법 하나, 시치미를 떼라. 3년간의 노하우로 비밀 연애 달인이 된 장거 커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데이트를 즐겼을까? 2007년부터 논현동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왔다는 두 사람. 때론 집 근처 호텔 커피숍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다는데. 좀 여쭤보려는데, 장동건하고 고소영 씨가 근처 호텔 커피숍에 자주 오셨었다고 얘기가 있어서 혹시 여기가 맞는지. 여기 말고 예. 일식당 쪽에서 오시는데요. 2층이요. 2층 일식당이요? 네. 일식당이나 여기 밑에 바. 아, 밑에 바요? 장동건 고소영 씨가 여기 일식당에서 데이트를 자주 즐기셨다고 저희가. 예? 아니, 맞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연락처는 1층에서도 말씀 들었는데, 네, 데스크에서도. 네. 은밀한 그들의 데이트.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은 기본? 그리고 몰래 데이트의 기본 수칙이 있었으니 인적이 드문 시간을 공략하는 것. 이를 위한 최적의 시간은 모두가 잠든 새벽녘. 장거 커플의 데이트도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으니 새벽에도 문을 여는 감자탕집이나 와인바가 주로 이들의 데이트 장소였다. 비밀 연애 비법 둘, 새벽에 만나라. 여기서 돌발 궁금증. 초절정 럭셔리 커플의 데이트 장소가 감자탕집이라니 과연 사실일까? 논현동, 청담동 일대의 감자탕집은 모두 30여 군데. 궁금타 제작진, 그 일대 감자탕집을 몽땅 뒤져 장거 커플의 데이트 현장을 찾아보기로 했다. 장동건 씨 한 번도 온 적 없나요? 장동건 씨는 안 왔어요. 장동건 씨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한 번도 못 뵀어요? 네. 계속된 추적에도 장거 커플이 왔다는 감자탕집은 없었는데. 하지만 주진모 씨도 오시고 B도 한 번 왔다니까요. B는 왔어요. 주진모 씨도 오셨고 B 씨도 오시고 주진모도 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녀갔다는 주진모와 B. 이들이 진정 감자탕 말이야? 좀 제가 배가 불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알아서 편집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네, 언니 혹시 여기 장동건 고소영 씨가 식사하러 오신 적 없나요? 몇 번 왔다 간 것 같은 밤늦게 새벽에. 몇 번 왔다 간 것 같은 밤늦게 새벽에. 드디어 장구 커플이 다녀갔다는 감자탕집 발견. 다른 아줌마들
아들이 갔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왔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가끔 오세요? 뭐 드세요 와서? 감자탕. 시간대가 새벽 3시에 말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꼭 가는 거예요. 얼굴을 다 가리고 와서 저는 모르고 아줌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네. 저는 잘 몰라요. 자주 오신다는데 뭐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국내 최고의 셀러브리티, 럭셔리한 이들의 소박한 반전 데이트, 서민적 취향의 감자탕집이 비밀 데이트에 주무되었던 것이다. 비밀 연애 비법 10. 반전 데이트를 즐겨라. 같이 나오는 8강. 장거 커플의 비밀 연애,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해외 데이트. 올해 초 하와이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돌아온 장동건, 고소영 커플. 여행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여행 어떠셨나요? 바로 이쪽에. 007을 방불케하는 수많은 작전으로 3년간의 비밀 연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비밀 연애 비법 넷. 해외에서 만나라. 모르지요. 내가 한 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붙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녹색 저기? 좋은 것 같은데 저거. 소영 씨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세계 커플 장동건, 고소영.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장모 커플 궁금증 넷. 취재 중 깜놀 베스트 3. 여기 장동건 씨 사시죠? 네. 과거 취재를 통해 장동건의 집을 확인했던 제작진, 이번엔 고소영의 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저 뒤에 돌아가지. 뒤에 돌아가네. 어? 여기네. 여기 맞네. 드디어 발견한 고소영의 집. 장모 커플 사랑의 거리. 동금타에서만 볼 수 있다. 장동건 집에서 고소영 집까지 이르는 사랑의 거리는 양쪽 사이의 최단 거리는 불과 1.3km. 그렇다면 장동건 집에서 고소영 집까지 차로 간다면 그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차로 이동 시 4분 19초. 이 정도면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의 거리가 아닐까? 깜놀 베스트 2위 장모 커플 공포의 트라이앵글. 취재 중 우연히 알게 된 장동건의 기획사. 좀 전에 찾아낸 고소영 집 바로 근처였는데. 그렇다면 고소영 집에서 장동건 기획사까지 거리는? 3분 22초 8. 404m밖에 안 돼. 400m 정도밖에 안 되네. 차로 가면 1분 남짓. 그야말로 엎어지면 후닥겠다. 여기에 고소영 부모님 댁까지 1km 정도의 삼각지대에 오밀조밀 모여있었다. 최고예요! 생활 반경 1분 내외. 그야말로 초절정 가까운 두 사람의 거리. 이것이 바로 서로의 집 주차장을 오가면서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특급 비결이 아니었을까. 깜놀 베스트 대망의 1위. 고소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고소영 씨가 사시는 댁 거기 맞네? 나갔는데 뭐 이사 갔다니까. 이사 언제 가셨다고요? 모르지요. 내가 한 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사 갔어요. 불과 결혼 두 달 전, 그녀는 어디로 이사를 간 걸까? 신혼집으로 이사하신 건가요? 그래? 신혼집으로? 아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장동건도 이사를?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장동건 씨. 모릅니다. 장동건도 이사를 갔다면 확실할 듯? 그래도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녀가 친정으로 간 건 아닐지? 예,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저 고소영 씨 어머님 댁 맞죠? 예, 저희 방송 나왔는데요. 예, 저 인터뷰 좀 부탁드릴까 하고요. 인터뷰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예? 인터뷰를 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럼요? 장동건 씨 없는지 물어보라니까. 아... 모르지요. 내가 한 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갔어요. 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고소영. 도대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여기? 여기 녹색 저기? 저거 같은데 저거.
이곳이 바로 장고 커플이 살게 될 신혼집. 한강에 보이는 조망권에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으로 대형 거실과 주방, 방 4개와 욕실 3개, 파우더룸이 있는 400제곱미터의 고급 빌라 되겠다. 여기서 잠깐 안 물어보면 허전하다. 장고 커플의 신혼집, 그 가격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2층이 30억이고 한층당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1억씩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 그렇다면 8층에 위치한 장동건 집은 36억 정도로 추정?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연예인이야 현빈하고 둘이 살잖아. 현빈이요? 또 하나의 깜짝 정보. 장동건의 절친한 후배 현빈도 이곳에 산다는 사실. 어쨌든 고소영의 행방을 찾는 긴 여정. 과연 그녀는 이곳 신혼집에 있을까? 아, 예, 죄송한데요. 예, 그, 여기가 그 장동건 씨랑 그 고소영 씨 신혼집이. 이젠 그만 혼나고 싶다. 이번엔 동네 작은 슈퍼로 향한 제작진.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잠깐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 뒤에 큰 일 있잖아요. 장동건 고소영 씨가 결혼하고 글로 이사 오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오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소영은 과연 신혼집에 있다, 없다? 왔대. 아, 오셨대요? 이사 언제 왔어요? 지난달 한 보름 정도 왔어요. 한 20일 넘었어 아무튼. 이사 언제 왔었다고요? 한 달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사 왔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신혼집에? 왜 그걸 알았는가 뭐. 이사 좀 미리 막 왔거든. 어떤 사람이 가스 달러 왔대. 가스 장동건이 왔다고 그랬다. 장동건이 봤냐 그러니까 예 봤다고 그래. 그래서 인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더라고. 고소영 씨도 있더라고 그래. 가스 설치하시는 거죠? 가스 이제 도시가스 있느라고. 아... 그러야지. 밥하는 거 와서 했다고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사 와, 이사는 벌써 오신 거네요? 그렇지 결혼... 벌써 왔죠. 아, 지금 살고 계시다는 얘기? 지금 사... 아무튼 이사는 왔어. 이사는 벌써 오셨어?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잘 모르지. 이러고 들어앉았으니까. 신혼집에서 그녀를 봤다는 주민의 증언. 하지만 그녀가 실제 이곳에 머무는지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 그럼 고소영 씨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날 기억해 줄 건가요? 네? 장고 커플 궁금증 다섯. 미리 보는 세기의 결혼식. 역대 최고의 셀러브리티 커플 장동건 고소영. 이들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일까? 연예계 초특급 커플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보안 속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혼 비용마저 한 억대를 넘는 뭐 10억 원까지 예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지만 이제 장동건 씨 측 같은 데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또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리 보는 장동건 커플 웨딩 시뮬레이션. 이들의 결혼식이 치러질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가장 넓은 예식호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저 잠깐 어떤 거 안에 한번 보고 가려고. 아니 들어갔어요. 아 지금요? 하지만 내부 공개는 힘든 상황. 여기서 그 5월 2일 날 네. 장동건 고소영 씨 결혼식 하시잖아요. 네. 다이너스티 홀에서 하는 건 맞으세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이너스티 한다는 소리도 있고 여기 영빈관에서 한다는 소리도 있고. 아, 이 한옥 건물이 영빈관. 아 이게 영빈관이에요? 예, 지금 공사 중인데. 아. 네. 톱스타 커플의 단골 웨딩으로 유명한 또 다른 예식홀. 이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혹시 장동건 고소영 결혼을 대비한 공사는 아닐런지 관계자에게 몇 가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혹시 여기 다이너스티 홀인지 아니면 영빈관인지 어딘지 혹시 정확히 아세요? 영빈관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공사가 장동건 씨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바빠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리노베이션을 하면서요. 원래는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연애 받았었는데 영빈관 후장에서는 뭐 맥시멈 한 700명까지 하고요. 그 영빈관 전체에서도 한 700명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장고 커플의 결혼식에 앞서 리모델링에 들어갔다는 이곳은 앞서 권상우, 전도연, 한채영 등의 톱스타들이 웨딩 마치를 올린 곳이기도 하다. 세기의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결혼식 비용으로도 이제 꽤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될 것으로 보는데요. 꽃장 수만 해도 최소 이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이 해외에서 공수될 때는 2배 이상의 가격이 들게 됩니다. 벽면 커튼 장식이 200만 원 선. 그리고 이제 얼음 조각상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하객 1인당 식사 비용만 잡더라도 뭐 한 사람당 20만 원 선, 그래서 500명이 온다 그러면 뭐 1억 원
원이라는 그런 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웨딩 비용만 해도 수억대. 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소영의 웨딩 드레스는 구입 단가가 3, 4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가 될 전망이고 맞춤형으로 제작될 경우 억대가 된다는 관측도 있다. 아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이 저는 저희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없어. 장동건 고소영 씨는 베일에 가려진 고소영 웨딩 드레스. 제작진은 그녀의 화보 촬영장을 찾아 드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축하드려요. 네. 이제. 하지만 스튜디오로 바삐 들어가는 그녀. 결혼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고소영 웨딩 드레스. 그 실체는 예식 당일까지 비밀. 예물로서 이제 반지와 뭐 명품 시계 등을 예상하고 있는데 연예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소 이제 수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물 비용도 수억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럭셔리 예물로 화제를 모은 김희선의 시계는 8천만 원. 유형에도 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받았다고 하니 고소영의 예물은 어느 정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고소영이 간다! 시작할 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많이 힘들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강 커플 장동건 고소영. 오늘은 5월 웨딩 마치를 올릴 두 분. 살짝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두 분의 결혼을 궁금타도 많이 축하합니다.